안녕하세요. 꽃피는 나왔습니다. 처음처럼 야생화에서요. 몇 아이 좀 데리고 왔어요. 언박싱 하면서 키우기 살짝 좀 알아볼게요. 요거요. 진자주 초롱이에요. 초롱꽃이 색감이 굉장히 요게 짙어요. 요게 씨가 이제 요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 초롱꽃이 씨가 요렇게 맺혀서 번식하는지, 예전에는요, 요거를 그냥 따버렸어요. 이게 꽃이 이렇게 피면 지저분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노지에 심어 놓은 것들은 이게 꽃이 다 지잖아요. 그러면 가위로 여기를 이렇게 똑 잘라버렸어요. 번식이 뿌리에서도 너무너무 번식을 잘해요. 이 씨로 번식을 안 해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하우스님, 요게 씨로도 번식이 될까요? 이랬는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씨로 번식이 잘 된답니다요. 씨 받아서 요렇게 좀 파종을 좀 해보세요. 근데 요거 그 초롱꽃들은요, 밑에 뿌리에서도 엄청나게 번식을 잘합니다. 꽃색이요, 이게 얼마나 진자주색인가 하면요, 자주초롱, 진자주초롱 구별이 가시나요? 이렇게 굉장히 요게 색이 다르죠? 이렇게 4,000원이에요. 3개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서페트로 가지고 왔는데요. 흙 한번 볼게요. 흙이 너무 좋죠? 자, 이렇게 바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연탄가리해서 화분에든 노지에든 이렇게 심으시면 되는데요. 노지에 심으실 때는요, 약간 좀반 그늘에 심으면 초롱꽃들은 잘 자랍니다. 보통 보면요, 초롱꽃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도 잘 자랍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식재해 주시고요. 하늘바라기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엽이에요, 이렇게. 겹하늘바라기 핑크 스피너라고 하는데 가격은 12,000원이고 월동은 잘 돼요. 제가 하늘바라기가 무늬하늘바라기, 겹하늘바라기 요렇게 있어요. 노지에. 그런데 요거 자엽이 없어요. 꽃은 그냥 일반 색살처럼 요렇게 피어요. 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요렇게 패 봤더니요, 뿌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거 이제 받아 보시면, 이거를 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위에 거 조금 살짝 걷어내 볼게요. 이렇게. 자, 위에 거 이렇게 살짝 걷어내 보니까요, 흙은 이게 안 좋은 흙이잖아요. 자, 이렇게 안 좋은 흙인데 밑에 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털고는 안 되겠죠? 자, 밑에를 이렇게 엄청나게 번식이 돼 있어요. 자, 안에 가운데를 요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자, 해서 손을 요렇게 넣어서 안쪽으로는요, 뿌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얘는요, 독특하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안에도. 이렇게. 긴 뿌리가. 굵은 뿌리가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물에 담그세요. 얘를 일단. 자, 이렇게. 물에 요렇게 담궈 놨다가요. 한 30분 담궈 놨다가, 야를 깔끔하게 털고 노지에 심으시는데요. 저녁에 해그름, 저녁 나절에 이거 심으시고 물을 많이 주세요. 제가 작년에 요 미니 추명국을요, 화분에서 월동을 시켰는데 월동이 안 돼서 죽었어요. 나머지는 다잘 됐어요. 흰색이 지금 없고 일반 추명국이랑 겹추명국은 노지에서 지금 월동이 잘 돼가지고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이게 12,000원인데요. 미니 추명국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도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받아보시게 되면 요렇게 생겨서,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하실 분 계시는데요. 작년에 제가 꽃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흙을 덜 털고 월동을 시켰어요. 겉흙만, 요렇게. 자, 작년대로 하자면은요, 제가 요렇게 겉흙만 요렇게 해내고, 그냥 이거를 그 화분에다 요렇게 심어가지고 꽃을 보고요. 그래서 월동을 시켰는데 월동이 안 됐어요.
야,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잔잔하게. 자, 그래서 요번에는 노지에 심어줄 거예요, 요거를. 근데 추명국을요, 탈탈 다 털고 한 거는 노지에 심은 게다 성공했는데요. 그냥 심은 거 하나도 성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중부에서 다 털지 않고 분갈이를 하신 분이, 실패하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댓글에도 이게 월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안 보였나요? 아이고야. 자, 요렇게 해가지고 물에 담그세요, 얘를. 자, 요렇게 해갖고. 아, 다 뿌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거 뿌리를요, 자르지 말고 그냥 심으세요. 이게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뿌리에서 이렇게 또 번식을 해갖고 이게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것 보세요. 이게 뿌리에서 이렇게 번식이 되잖아요. 자, 요거는 위로 지상부가 이렇게 위로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심고요. 자르지 말고 그냥 심어 보세요. 이거 뿌리를 커트를 하지 말고. 요거 이제 물에 담가서 살랑살랑 흔들면 이 흙이 다 제거가 되잖아요. 아주 밑에서도 뭐 여기서도 나오고 난리가 아니네요. 요 뿌리가요. 이렇게 번식이 이렇게 잘 돼요. 뿌리에서 이게 돼서. 아이고 또 하나 떨어져 버렸네요. 이거 뿌리 자르지 말고 그냥 요렇게 심을 수 있으면은 그냥 요렇게 해서 잘 해서 이렇게 심어 보세요. 추명국인데요. 이렇게 딸딸 털고 한 것들은 이렇게 월동이 잘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심어 주시고요. 저녁 무렵에 한번 심어 보시고 물을 아침 저녁으로 활착이 될 때까지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한번 이렇게 줘 보세요. 자, 요거 러브찔레를요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게 러브찔러 같기도 하고요. 빨강 찔레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려요, 이게요. 그래서 러브찔레로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빨강 찔레 같기도 하고 또 주황 찔레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요게 15,000원인데요. 제법 요게 사이즈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집에 있는 제가 러브찔레가 있잖아요. 걔랑 요 찔레를 비교해 보려고요. 했더니 꽃이 피고요. 제가 가지치기를 싹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꽃이 없어가지고 비교를 못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15,000원이에요. 월동이 잘 되고요. 자, 요새 찔레를 조그만한 거 민키 찔레하고 러브 찔레만 갖고 왔어요. 자, 그랬는데 요거 한번 빼볼게요. 자, 찔레. 우와, 흙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연탄가리로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분갈이는요.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요, 제가 화분을 몇 알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진주, 요거, 무늬 고리, 요거 2만원짜리잖아요. 자, 요게 센치가요, 17, 높이가 20, 한 1cm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요즘은 이제 요게 잘 나와요. 이렇게 물, 배수 요렇게 하게요. 진주 무늬콜이에요. 2만원짜리인데 여기에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자, 식물이 잘 되고 안 되고는요, 배수층을 잘 깔아야 돼요. 이렇게. 자, 배수층 이렇게 넉넉하게 깔고요. 흙은요, 마사 한50 정도 섞어서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섞어 심으면 돼요. 자, 이렇게 넣고요. 요게 아까 뽑아 보니까 굉장히 좋았잖아요. 흙이 이렇게. 자, 이렇게 좋았던 관계로 위에 살짝 이렇게 좀 털고요. 그래도 밑에가요, 이게 밭흙이라 잘돼 있지만 살짝 이렇게 털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새흙하고 이렇게 결합이 잘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흙을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분갈이가 너무 쉽죠? 배수만 잘 되게 해서 이렇게 심어주면 되죠. 자, 이러고 바깥에 마사토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복토만 해주면 됩니다. 자, 찔레나 장미는요,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주기적으로 보름에 한 번씩 방제를 미리 미리 해주면서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많이 필요로 해요. 월티콘데코트인데요, 한 20알 정도 돼요. 자, 알갱이 영양제 이렇게 바깥으로 20알 정도 올려주세요. 찔레하고 장미가요, 제일 영양제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뿌리를 살짝 건드리긴 했지만 자르질 않았기 때문에 발에 올려줘도 괜찮습니다. 신종 패랭이에요. 3,000원인데 4개 만원이에요. 요렇게 핍니다. 월동 잘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4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흙을 살짝 한번 털어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흙을 털어 보니까요, 흙이 털고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꽃이 피어 있는 거고요. 꽃이 몽우리가 지어서 요렇게 갑니다. 갈 때 요렇게. 그리고 조금 좀 덜 핀 것도 가요. 자, 요런 상태인데 네포트 갖고 왔는데 거의 다 몽우리는 다 젖어 있는 상태예요. 자, 제가 요렇게 하고서 위에 겉흙을 조금 요렇게 털고서요, 물에다가 전부 다 살랑살랑 흔들어서 깔끔하게 씻혀가지고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또 요것도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윗부분에는 뿌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흔들어 줄 거예요. 화분은요, 요거 물동이 항아리인데요. 12,000원짜리예요. 요게 15,000원짜리도 있어요. 자, 요거를 센치를 한번 재 보면은요, 14, 높이가 11입니다요. 여기 적당할 것 같아요. 요즘 이게 요 숨쉬는 공기 구멍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줄 거예요. 배수층을 이렇게 많이 깔았고요. 배수 잘 되는 이렇게 잘 되게 흙을 이렇게 버무리시고요. 저는 지금 재활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요거를 살랑살랑 흔들게요. 이렇게 조금 좀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미리 담궈 놨다가 털어야지 잘 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패랭이들은 보통 생명력이 강해서 날씨가 좀 뜨겁긴 하겠지만 제가 잘 사는 요런 아이기 때문에 텁니다. 깔끔하게 씻어서 요렇게 분갈이 해봅니다. 거의 다 털렸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씻어서 이렇게 만나 볼게요. 조금 좀 담가 놔야 돼요. 그래야지 요게 잘 아마 털릴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놨다가 살살 이렇게 털어서 분갈이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보통 패랭이들이 또 그냥 이걸 심어 놓으면 여름에 장마지잖아요. 다 그냥 물러서 뿌리가 없어져 가지고 다 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도 요렇게 털고는 해봅니다. 자, 깔끔하게 씻은 거를 요렇게 해서 네 개를 같이 모으고요. 안에서부터 요렇게 흙을 채우고요. 심는 거는 뭐 계속 잘 보셔가지고 계속 보신 분들은요. 자, 요렇게 해서 나란히 나란히 해서 이렇게 심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안에서부터 이렇게 채우셔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비비추를 제가 엄청 좋아하죠. 자, 비비추를 요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자막에다가요, 금액하고 이름하고 띄워드릴게요. 요, 저기, 명찰을 안 달고 왔어요. 자, 요게 가격이 꽤나 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걸로 가져왔어요. 갈 때는 이거보다 더 풍성한 걸로 가요. 제가 햇볕에 요렇게 조금 좀 타고, 요렇게 제일 안 좋은 거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다가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을 텐데요. 배수층을 좀 깔고요. 자, 흙을요. 토동이 흙 하나, 첨토 하나. 요건 그냥 제가 재활용 나온 흙이에요. 요거 1대1이 1대1도 1로 요렇게 해서 이제 섞어 줄 건데요. 자, 요렇게 해서 섞으세요. 그러니까 뭐 배수 잘 되게 이렇게 잘 나왔죠. 자, 요거를 요렇게 해서 넣고요. 화분이 꽃의 크기보다 좀 크다 요런 생각 좀 안 드세요. 자, 화분 채로 제가 월동을 시키는데요. 작년에 다 잘 됐는데 하나 아이가 죽었어요. 요만한 화분에 심은 거.
그래서 제가 화분을 조금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조금 크게 쓰면은요, 이게 번식도 잘 돼요. 자, 숨 마사에 돼 있어요. 이렇게 뽑아보면은요. 자, 마사를 조금 털어요. 왜? 마사를 왜 조금 털까요? 마사는 배수가 너무 잘 돼요. 물이. 자, 요렇게 나와 준 것만 해도 고맙죠. 마사를 조금 털고, 그래도 흙이 조금 좀 있어야지 얘가 좀 잘 살 것 같아요. 잘 살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사를 다 털어냈어요. 자, 마사를 다 털어내니까 요렇게 되어 있죠. 뿌리를 조금 요렇게 잘라내요. 얘는 잘라내도 괜찮아요. 워낙 잘 살아요. 한여름에도 제가 얘를 분갈이를 했는데요. 한여름에도 잘 사는 애가 얘예요. 자, 옆으로 저는 요렇게 나란히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심어 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촉수가 굉장히 많네요. 한 촉, 두 촉, 세 촉, 네 촉, 다섯, 여섯 촉이나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요렇게 해서 심어 줄게요. 길이로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이게 노란 거는요, 영양가도 약간 부족하지만 햇볕을 쐬서 이래요. 비비추는 그늘 식물이라서 방그늘에서 잘 자랍니다요. 노지에 식재하실 때 방그늘에다 심어주세요. 자, 요렇게 했는데요. 자, 요거 위로 살짝 요렇게 빼 올리세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심은 다음에요. 약간 톡톡톡 쳐주고요. 자, 요렇게 해서 톡톡톡톡 해서 여기를 잘 맞춰 주신 다음에 바깥에는 살짝 눌러도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누르시고요. 흙을 맞아 이렇게 채워 주시고요. 복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비비추를 심어 봤고요.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요, 항아리 있죠. 항아리 저게 큰 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25,000원이에요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제가 구아바를 미리 이렇게 심었어요. 자, 센치가요. 위에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저런 나무로 심기도 굉장히 이렇게 운치 있게 잘 어울리죠. 이렇게. 자, 요걸 또 하나 우물정에서 하나 가지고 왔고요. 항아리 뚜껑 화분이요. 요거 가격이 12,000원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아이고, 요거 뚜껑 가격을 안 적어 갖고 왔어요. 요즘은 이렇게 공기구멍이 시원하게 이렇게 잘 나와요. 센치가요, 21cm 이렇게 굉장히 센치가 좋아요.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요 바이솔 신기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바이솔을 요거 5,000원에 세 포트씩 이렇게 해서 6개를 갖고 왔어요. 앞에 트론을 여기다 이렇게 심어 보려고. 앞에 트론. 자, 요거는요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되었죠. 처음에서 데리고 온 아들 키우기 알아보면서요, 분갈이도 해보고요.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 이렇게 화분 가지고 온 거 언박싱 해봤습니다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키우시고요. 오늘은 주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소음이 좀 심하네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꽃피는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